부처님 가까이 있다고 교만 부리다 보면은 게으름 피우다 보면은 더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 선배 스님들이 우리들에게 누누이 경책하는 대목입니다. 여덟 번째 인욕의 옷을 입는 이유.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함으로 여러 가지 욕설을 다 참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볍게 말하되 그대들이 다 부처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우리는 모두 참아내겠습니다. 다섯 가지 흐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마나 나쁜 귀신이 그의 몸에 씌어 우리에게 욕하고 해방하여도 우리는 부처님을 믿음으로 참음의 갑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 모든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하나니 우리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상의 도를 애호합니다. 우리들이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호지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살펴주소서. 오탁 악세의 나쁜 비구들은 부처님의 방편으로 알맞게 말씀하신 법을 모르고 욕설도 하고 얼굴 찡그리며 비난도 하고 때론 종종 몰아내조차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할지라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부처님의 부촉을 생각하여 모두 다 참겠습니다. 나무 이제 이 옷을 입으면은 어떤 고충이 와도 어떤 서름이 와도 어떤 비난이 와도 어떤 무시함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참은 분이 불운하 존재, 불운하 존재. 설법 제일 불운하. 이 불운하 존재가 이 인욕의 옷을 입은 그 이유를 생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설법 제일 불운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 불운하 존재가 서방에 부처님 나신 나라 서방이니까 지금도 그쪽 사람들이 좀 거칩니다. 지금도 지금 네팔 서쪽 지방이 좀 거칠요. 지금도 막 전쟁 속에 살지 그쪽 나라 사람들이. 그쪽 지방으로 이제 그 포교를 떠나려고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부처님이 위험하니까 내가 가면 안 된다. 이랬는데 맹세코 가시겠다는 게요. 불운하 존자가. 그래서 부처님이 몇 가지 묻습니다. 거기에 통과돼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운하여 서방의 수르나국에 사는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 만약 그들이 너를 업신여기면서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운하는 대답했습니다. 욕하는 정도는 달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때리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욕을 하면서 몽둥이나 돌로 치고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몽둥이나 돌로 치고 때리더라도 달게 참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몽둥이나 돌로 때리면서 혹 너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인데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불운하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욕을 성취하였구나. 그 정도의 각오와 서운이라면 수로나국의 난폭한 사람들 속에서 머물며 불법을 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불어나는 수로나국에 가서 전법하여 500명의 비구를 얻고 500개의 가람을 세웠으며, 그러나 존자는 되돌아오지 못하고 끝내 수로나국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험한 수로나국에서 불운하 존자는 희생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 험한 그 나라에도 부처님 법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불운하 존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 가운데 그 설법 제일 불운하 존자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옛날 고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불운하 존자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세존의 사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불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은 거의 초소에 가서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법을 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존의 심부름꾼이라 대중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법을 잘 설하리니 부처님께서 편안히 계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존과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 전에 이러한 소원을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나 무 아이미 타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의 사자입니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의 법을 전할 사명을 띈 용사들입니다. 널리 부처님 법화경을 세상에 전하기를 우리 모두 소원을 합시다. 부처님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부처님 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자가. 말로만 절에 다닌다, 말로만 부처님 사자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어른이 돼서 늙어갈수록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이 작은 6척밖에 안 되는 5척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몸뚱이를 가지고 우주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됩니다. 능력을 기르는 방법, 부처님 법 가운데에 제일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선입니다. 선. 지금 모든 세계가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모든 종교가 다 불교에서 했던 고유의 인도 사회에서 했던 참선, 명상 이것을 앞다투어하고 있습니다. 불교인은 특히 이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다른 교단에서도 이것을 생활 속에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아무 관계없는 명상 이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최상 수행법이요. 이 선이. 선이란 말 자체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요.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그래. 이것을 하루에 최하 단위가 20분 내지 30분이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최소하는 시간이 20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한 30분은 매일매일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목구를 하든 염불을 하든 뭘 하든 앉아서 마음을 닦는 것을 좌선이라고 그래. 좌선이 제일 좋은 방법이요. 누워서 해도 되고 걸어다니면서 해도 되고 마음 닦는 것은 일하면서 해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부처님께서 좌선이라고 해요. 좌선. 앉아서 하는 방법이에요. 앉아서 하면은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목고 내가 무엇이냐? 우주의 주인공이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짧게 이목고요. 이목고. 그것이 화두요. 그것을 챙기라고요. 매일 30분씩 하시라고. 오전 주무시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인이 지금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불자가 게을리하면 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게 나중에 해봐야 알아. 해봐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 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이 시간을 갖다 보면은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 우주의 주인이란 말이요. 우주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이 육신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요. 천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부처님 말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루 30분씩 챙겨야 됩니다. 챙기다 보면은 그게 알게 돼 있어. 이게 자통이요. 스스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공양도 올리고 이웃에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통하는 거예요. 스스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성불합시다.